이거. 야, 드디어 영자네 집이에요. 지금 이건 뱀이 웃겠지? 번지번에 뱀이 뭐 우글우글했었는데 이거 봐. 야,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이제 집도 무너졌고 이제 그냥 오치기, 더 이상 오치기 손대지 못하니까 그냥 둬야지 오치기. 야,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 속에 뱀들도 없을 거야, 이제. 야. 이것도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면 이거 나무도 이제 다 썩어서 이제 흔적도 없어지겠네. 오우. 흔적이 없어서. 야, 풀뿌리 만졌더니. 야, 안 되겠구나. 아. 야, 풀이 너무 많아. 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풀 만졌더니, 엄청 따갑네. 어이구. 다 그대로 있어야지. 다 어떻게 손대지도 못하고, 이제. 야, 풀 때문에 안 돼요. 풀이 너무 많어. 풀 때문에 안 돼, 풀 때문에. 나무들 보면 막 그냥. 나무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 뒤틀어지고, 뒤틀리고. 터가 나빠서 그래, 터가 이런대로. 터가 뒤틀리고,
나뭇가지들이 막 그냥 지네들끼리 이렇게 감고 있어. 이런 데서 살아나는데 사람이 병들어주고. 이게 터가 나빠서 그래. 이 멀쩡한 나무도 이렇게 뒤틀리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야. 그러니, 이런 데서 살아면 사람이 오직 하냐고. 응? 이게 우위로 쭉쭉 뻗어야 하는데. 어? 다람쥐 봐라. 다람쥐 있네. 저 위까지 그냥 나무가 뒤틀려. 어이구,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비 오는 날 이런 데 있으면 큰일 나. 어? 그래요? 야, 황소리가 이렇게 많으니. 아, 야, 이거 장사꾼들 보면 이거 다 주워 갈 텐데. 야, 깔렸네, 깔렸어. 야, 이게 옛날 할머니들 보면 난리 나는데, 이거. 응? 야, 금방이야. 이거만큼. 이거 묵소서 먹으면 이게 진짜인데. 아이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런데 깔렸어, 깔렸어. 이게 다. 이게 다람쥐나 뭐가 먹게 넣어야지, 이게. 야, 이게 싹 트네. 아, 뭐야. 금방. 이거 진짜 옛날 할머니들 보면 난리 난다. 이거 다 주워다가 써갖고 물에다 담갔다가 검은 물 뜯은 거 다 빼고 해서 장에다 팔으면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백인데. 야, 금방 이거만큼. 이거, 아, 이거 봐. 천지야, 천지. 이게 전부 다기야, 이게 전부 다. 야, 응? 세상에 이렇게 많으니. 야, 이거 뭐 하루만 주수면 뭐 한 가마는 죽겠네. 그런데 요즘 이거 주는 사람 있나? 다 중국에서 들어와갖고 중국 거 먹지. 아, 이게 진짜인데, 이게. 야, 이거 봐. 금방 주워. 이거 봐. 아, 끝난다. 응?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주워. 어마어마하네, 이거. 이거 시골 할머니들 보면, 뭐, 전 장에다 이거 써서, 응? 갈아갖고, 채로 받아서, 이게 진짜 무기인데, 이게 뜰뜰해갖고, 접어물로 이거 집으려면은, 잘라져서 못 집어. 이게 진짜 도토리 무기. 황소리 무기. 그런데, 시중에서 먹으면은 이게 잘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밀가루야. 밀가루하고 섞은 거야. 아, 이거 봐. 어마어마하게 많네. 이야.
야, 이게 다 도트리요. 어, 진짜. 아깝다, 아까워. 이 천고지에서 뭐 이런 거, 뭐야, 뭐야, 이거 뭐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거. 참. 아, 이 일이, 이 목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이야, 여긴 더 많네. 응? 더 많아. 어. 이거 언제 주냐? 아이고, 그냥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뭐, 이거. 이거 봐, 이게, 이건데 막, 베겨갖고, 막. 금방 한 가마니야, 이게 금방 한 가마니. 아이고, 대단하다. 응? 아이고. 나무도 베겼네, 이렇게. 나무에도. 야. 이 도토리 밟아갖고 몇 번 넘어질 뻔했네.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옛날 할머니들 다 들어가시니까 이건 뭐 출세도 없는데 옛날에는 막 이거 스스로 몇십 년까지 막 걸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도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그 보통 일이야지 이게 응? 야. 참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천지야, 천지. 세상에 이렇게 많으니. 아, 이거 봐. 그냥 가마니로 막 쏟은 것 같아, 여기다. 누가 따다가, 그냥 여기다 다 버린 것 같아. 이야, 이 소. 속이. 아우, 진짜 많다. 이거 밟아서 몇 번 넘어질 뻔 했네. 어? 도토리. 이야, 이게 이 나무가 그러니까 작년에 싹 터갖고 이게 난 거구나. 이거 도토리 나무. 아 그러네 이런 거는 죽지 않고 하도 도토리 나무가 많으니까 이게 다 작년에 싹 터서 난 거야 이게. 아 이런 것도 다 큰 거고. 이건 몇 년 된 건데 이런 거. 아, 이게 싸구려 나네. 오, 춤 봤네. 춤 봤어. 아. 그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을 배워야 한다니까. 이거, 난 이거, 씨로는 안 났고, 그냥 나무 꺾어지기 갖고 나오는 줄 알았네. 아, 요즘 꺾어지기 갖고도 많이 나던데. 이야.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야, 천지야.
야, 이렇게 베겠으니 뭐. 허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야, 이거 봐. 얘 다람쥐가 이거 다 벗겨서 못 먹지? 응. 야. 참. 도토리도 좀 왔네. 황수리. 아, 도토리하고 황수리가 자꾸 헷갈려. 황수리가 더 달고 단맛이 나고 도토리가 조금 쓴맛이 날 텐데. 어, 저거 진짜 묵혀서 먹으면 맛있는데 진짜로 비싸. 옛날에 굴비집 그 할머니가 저런 걸 주워다가 장에서 팔고 그랬었는데, 아, 갑자기 그런 모습이 생각나네. 아, 여기도 자 터널입니다. 아유, 터널. 사람들도 여기도 이제 안 오니까 완전 길도 완전 낙엽만 쌓여가네. 도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낙엽이 아직 물들려면 아직 멀었네. 여기 물들려면 아직 멀었어. 이달 말일 정도는 가야겠는데. 단풍잎이 아니지? 단풍나무? 여기 멧돼지 여기서 꼭 목욕을 한대요. 여기가 멧돼지들 아침에. 아직까지는 물 안 들었어요. 하늘 좀 봐. 하늘. 하.
하늘이 이렇게 지금 자랄 때는 이렇게 지금 자는데 승질 부리면 또 막 물이니 뭐니 막 쏟아 부고 난리 나는데. 아. 참 멋있다. 멋있어요. 하늘이 멋있어. 좀 앉아.